안녕하세요. 여기는 볼튼의 꽃가 그리고 키친입니다. 오늘 제가 만들 렌즈맨은요, 토피어리라고, 말린 라벤더 갖고, 라벤더 한 가지만 갖고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 거거든요. 그리고 이 팟하고, 이 스택 여기 끼는 거, 고정시키는 거, 이런 거는 7편에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자세하게 아실 거예요. 그리고 제가, 이 드라이폼을 잘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3인치 정도가 안 되게 잘랐고요. 이 팟은 5인치 팟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끼고 먼저 끼워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면 여기에다 핫글루를 좀 넣으시고 이거를 끼워주세요. 이렇게. 그러고 이게 노끈 아니고 안에 철사 들었어요. 철사. 근데 이런 거 이런 철사 써도 돼요. 저는 이거를 갖고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.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. 이렇게 단단하게 한 서너 번, 두 번도 더 서너 번 이렇게 이렇게 단단히 묶여졌죠? 그러면은 이런 그 플라스틱 물컵 같은 거 이렇게 좁게 잘라서 한번 쓰고 버릴 거니까요. 이게 에머스 글루예요. 제가 해본 중에 이게 최고 좋아요. 이게 이거를 이렇게 좀 짜서 쓸만큼 짜서요. 물을 조금만 부세요. 조금만 부어서 이렇게 젖어주세요. 그러니까 뻑뻑한 그 구루를 약간 그 묽게 해주는 거예요, 지금. 이렇게 하셨으면 라벤더 머리만 여기에다 뺑 돌아가면서 낄 거예요. 이 머리만 이렇게 잘라서 이거 보세요. 라벤더 길이가 이렇게 길어요. 여기 좀 안 좋고 그런 데는 좀 자르고 해서 요거를 넣고 틈에 제일 위에다 한번 꽂으세요. 제일 위에다 한번 꽂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꽂고 이거 하실 때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안 돼요. 보이시죠? 중간 밑에 이런 데서는 이렇게 흐름 있게 꽂아줘야 돼요. 그냥 이 밑에도 이런 식으로 꽂으면은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 흐름 있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꽂아주세요. 제가 팟은 플로어, 제가요. 팟은
디자인 스쿨 이 플라워 학교 나왔어요. 그런데 한테 처음에 배운 게 이거예요. 이건데 선생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 줬어요. 이렇게 하고 밑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. 근데 지가 손이 빨라요. 다른 학생들보다 빨리 손이 돌아갔어요. 그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선생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냥 여기 대충 이렇게 꽂고 위에 막 이렇게 막 꽂아서 이제 위에만 이렇게 많잖아요. 그래서 내 간에는 아우 내가 빠르고 잘한다고 내 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이 나한테 오더니 이거를 딱 들고 그때 학생들이 한 7, 8명 돼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한번 보라고. 어? 이거를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 선생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아무키나 꽂아도 나는 저기 하는데 내 딴에는 그 당시 빠르고 아우 내가 손이 빠르구나 하고서 좋아서 했는데 선생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배우실 적에 그 선생님들이 하는 대로 배우세요. 이렇게 계속 뺑뺑 돌아가면서 하세요. 이것 또한 되게 많이 들어가요. 그리고 시간도 무척 걸리고요. 제가 이거 부지런히 꽂을게요. 대충 다 꽂은 것 같거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 이 헤드가 너무 커요. 이 팟에 비해서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다듬을게요. 이렇게. 어떠세요? 이거 마무리 다 된 거거든요. 칼라가 하나 더 없죠. 그냥 이게 포인트, 이게 매력을 그렇게 생각하세요. 제가 이 리본 그냥 있는 거 내추럴 컬러로 썼고요. 이것도 그냥 있는 거 내추럴 랜디아 마스 이거 썼어요. 그리고 2개월 하는데 이게 버시라고 그러죠. 이게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. 이거 다 여기서 네 번째 썼는데 이거 다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. 이게 그래서 이거를 백에 담아서 이런 백에 담아서 모양을 이렇게 내고 모양 안 내도 돼요. 모양도 이렇게 내고 코트 이게 실크 플라워예요. 옷장에 걸어 놓으셔도 되고 또 자는데 벽에 밑에 놔도 되고 또 서랍 안에 옷 서랍 안에 넣어도 되고 이러거든요. 이게 그 라벤더가 사람을 릴렉스 시켜준다고 그러죠. 예? 그러니까 이런 거 버리지 마시고 꼭 이런 거 만들어서 쓰세요. 어떠세요? 저 이거 하는데 고생 무지무지 했어요. 한도 없이 들어가, 아직 더 들어가야 돼요. 그런데 그냥 뭔데 한도 없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항상 커요. 항상 크게 만들어져요. 아무리 조그맣게 해도 크게 만들어져요. 제가 경험이 많거든요. 그랬을 때 이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. 이렇게 잘라주는데
그냥 이렇게 똑같이 동그랗게 자르면 모양이 안 나요.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짧게 자르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 그런 식으로 잘라주세요. 예. 이게 예, 리본이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색깔 없이 여기에다 꽃을 달아도 되는데 아, 뭘 달아도 되는데 아, 모양이 더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